제주 건입동에 자리 잡은 문화공간 산지 등대에서 이달 말까지 4명의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길을 잃다 작은 숨을 쉬다전이 열립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대가 있는 전시장에서 저희들이 기획한 길을 잃다는 주제의 의미가 공간과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살지 않는 사람,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 순례자처럼 여행하는 사람, 그리고 한라산 깊은 숲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네 명의 작가에게 펼쳐지는 제주의 이야기입니다. 정소진, 백승주, 남영인, KLN 줄리 등 대학에서 우정을 쌓아온 네 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제주 자연, 동물, 그리고 개인을 주제로 제작한 회화, 조소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길을 잃은 순간 잠시 멈춰서서 인생의 좌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능동자가 되려고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닿을 수 있는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한 걸음이 서로에게 평안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산지 등대. 따뜻하고 아름다운 전시와 함께 100년의 시간 동안 바다에 길 안내를 했던 등대의 기억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전시 관람 시간이 저녁 7시 30분까지라고 하는데요. 퇴근 후에 전시 보고 산지 등대에서 야경 바라보면서 휴식 취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름 음식하면 뭐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냉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하고 담백한 물냉면에서 맵고 고소한 비빔냉면까지 여름 더위 물리쳐주는 고마운 음식이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더워서 더 맛있는 냉면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결국 여름이 왔구나. 아무리 더워도 6월부터 30도 넘는 건 선 넘었지. 그럼에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냉면이 있다는 것. 더운 건 싫지만 냉면은 좋아. 더위 사냥 가봅시다. 면지순례 왔습니다. 광주에서 보기 드문 평양냉면집. 광주에서 최초의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 평양냉면의 불모지, 광주에 최초로 생겼다는 것. 따뜻한 국물인데 혹시 면수인가? 아니, 사골 육수다. 시작부터 혀에 촥 감기는 구수한 감칠맛, 합격!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인 면은 역시 메밀. 옛날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맷돌에 갈듯이 이렇게 갈아야지만 이게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맛이 파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제분을 직접 하면은 그 메밀의 향과 그 다음에 그 쫄깃한 식감과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맷돌에서 막 간 메밀가루는 다시 한번 고운 체에 걸러 바로 주방으로 직진! 전분기가 없는 메밀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제분과 반죽을 해야 쫄깃한 면이 된다고. 익반죽이 아닌 얼음물로 하는 것도 나름의 기술. 반죽 끝났으면 이제 평양냉면의 생명, 육수를 뽑아볼까? 아침에 도축한 양지쌀, 사태, 설기쌀 그걸 가지고 맑게, 영롱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평양냉면의 육수가 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직한 깊이의 고기 육수가 이 집의 보물. 그 속에서 건져낸 고기인데 말해 뭐해. 찰지나 찰져. 평양냉면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육수의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건 어떤 조미료 가지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시간과 정성인데 반죽과 육수 끝났으면 모든 준비 완료! 주분과 동시에 면 뽑기 바로 진행! 거친 메밀도 그의 손에 들어가면 금세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삼색 고명으로 식감과 시각 잡고 곡향의 육향까지 크로스. 어머니가 이북분이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만들어서 한번 이 맛이 어머니 어렸을 때 드셨던 그 맛인가요? 한번 그렇게 해서 냉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평양냉면 누구냐 너? 사장님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평양냉면 100% 맛있게 즐기기. 육수를 한 모금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한번 드시고요. 면을 가볍게 한번 드셔보세요. 면을 이렇게 엑스칼리버를 달아주죠. 면에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 면만 좀 즐겨보십시오. 국물 본연의 맛은 잃지 않고 면에만 살짝 모두 필수로 뿌리세요. 입안에 꽉 차는 남다른 두께감. 전까지 맛있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잠깐 걸었는데 벌써 땀이 나네. 사장님, 여기 함흥냉면 한 그릇이요. 오픈한 지 2년째 되었고 양념, 반죽, 육수 등을 조인이 직접 조리하는 함흥냉면 전문점입니다. 물냉도 좋지만 빨간 맛으로 강렬하게 여름나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경력은 10년 정도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어깨 너머로 보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엄하게 냉면을 배워서 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음식만큼은 어리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정통으로 배운 냉면 실력 한번 볼까? 이제 보통 하얀 면이라고 해서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로지 고구마 전문 가루로만 면을 반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분 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에 대한 쫄깃함은 이제 다릅니다. 확실하게.
고춧가루는 그 해에 수확한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고 단맛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재료로 단맛을 내는 것보단 과일을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먹어도 꺼리낌 없는 그런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직접 짠 참기름과 비법장. 손수 절인 꾸미들도 정성이지만 이 집만의 킥! 제대로 숙성된 동치미! 자, 이제 먹을 준비 좀 해볼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참기름 냄새 못 참겠다! 자, 들어와라, 들어와!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한 면발! 냉면 유목민 저는 역에 정착할게요! 직접 빚은 만두에 청양고추 한 조각! 맛의 뷰를 퍼펙! 완벽해! 불고기가 맛없긴 힘들다지만 이 정도면 불고기 전문점 아닌가? 꼭 보양식 먹는 것처럼 든든하다.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손님들한테 이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제 목표입니다. 하늘 아래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곧 화실이 됩니다. 발길이 멈춰서는 곳에서 언제든 붓을 꺼내드는 나그네 예술가. 어반스케쳐들이 봄의 끄트머리를 담고자 춘천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작은 화폭에 담긴 춘천에서의 소중한 순간들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시 신동면의 실내마을. 푸근한 소설 속 풍경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곳은 김유정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네, 아기자기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곳, 춘천의 실내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어떤 그림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들고 그림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 어? 방금 접수처에 서 있던 아저씨 아닌가요? 와, 이걸 바로 그리셨네. 뭐 어떤 종류의 그림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어반 스케치 중에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그 언로케이션 드로잉이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그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순간을 그리는 거예요.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또는 뭐 인사하고 있는 모습, 이걸 이제 모션이라고 하는데 모션을 그때그때 캐쳐해서 빨리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어반 스케치는 현장성도 있고 빨리 그리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의 순간을 사진 대신 그림으로 기록하는 예술. 춘천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병도 작가는 춘천의 아름다움을 다른 어반 스케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이 어반 스케치하는 거에도 챕터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뭔가요? 도시별로 그 어반 스케쳐스 챕터가 좀 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어반 스케쳐스 춘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 도시마다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22개 챕터가 있어요. 야외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요. 도심 풍경도 되고 실내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제약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스토리가 담긴 그림을 이제 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거를 어반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제 편의상 이 물붓이라는 워터브러시라는 이런 처음 봐요. 펜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채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휴지 같은 데다가 네. 다른 종이에다 닦아내고 네. 다음 색깔을 써서 다음 색깔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때 스케치북 가고 이 정도만 있으면 네. 간단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직접 도전해보기로 한 김진아 리포터. 어디 보자. 어떤 풍경을 그려볼까요? 일단은 크게 일단 위치를 잡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눈높이산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평탄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살짝 각이 잡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멀고 가까운 걸 표현하는 거는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하는 법도 있고요. 작가님께 속성 과외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스케치를 해보는데요. 야외에서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로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이 깃듭니다. 느낌 있지 않아요? 장비빨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오늘 이곳 실내마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작가님들이 저희와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즐겨볼게요. 전국의 어반 스케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코치와의 대화는 유명한 어반 스케치 작가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번 드로잉 행사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춘천에서 만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 이들에겐 실내 마을이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기록되겠네요. 그 그림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월 형식이라서 그때 그 현장감에서 있었던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내 마을 쪽은 사실 많이 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릴 곳도 굉장히 많고 옛 그런 집도 되게 많고 또 온갖 문학 또 예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자 흩어져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한 데 모여 같은 풍경을 그리는 것도 어반 스케치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이벤트, 빅 스케치.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어반 스케치에 빠져들게 한 걸까요? 저희들 인생 여행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현관문 열고 나오면 그게 여행의 시작인 거고 그게 하나둘 모여져서 저희들 인생 전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행 중에 잠깐 내가 멈출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그 공간에서 잠깐 멈춰서 또 한번 그거를 음미하고 보고 즐기고 또 그걸 드로잉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게 최고의 어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또 같이 개성 있게 하지만 진실되게 어반 스케쳐들은 자신의 발길이 잠시 머무는 순간을 그림으로 기록합니다. 2022년 봄의 끝머리 춘천 실내마을의 시간이 그렇게 작은 화폭에 담겼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식집사? 식린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유난히 식물에게 위안을 받았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집집마다 또 책상마다 화분 하나씩 들여놓으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식물 카페부터 식물 원데이 클래스까지 식물을 통해 즐거운 라이프 지금 만나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특급 레시피. 초록 식물에 눈을 맞추고 살뜰히 키우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맑음. 식물로 힐링해볼까요? 요즘 대세라는 식물 카페 찾아가 보는데요. 제주의 평범한 골목길을 지나니 나타나는 이곳. 감귤 과수원이 펼쳐집니다. 과수원이 보이는 이곳을 카페로 개조한 건데요. 식물 카페답게 들어서니 곳곳에서 식물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살던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쪽에 살다 보니까 항상 뭐 정원도 계속 저희 둘만 보고 집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만 그냥 보는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자연을 느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그냥 항상 얘기를 하다가 만들자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만들게 되었어요. 네. 조경을 전공한 부부는 늘 식물과 함께 하는데요. 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토분과 식물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래 이 공간은 저희 식물집 카페의 쇼룸으로 저희가 분갈이 해놓은 식물들과 여러 토분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작가분들의 수제 토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화분들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식물들을 고르셔서 저희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화분들을 분갈이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플랜테리어 필수품인 토분. 토분은 식물이 자라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고른 뒤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식물 카페죠. 놓기만 하면 그대로 풍경이 되는 감성 가득한 화분, 탐나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에 심든 화분에 심든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뭐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게 사시사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계속 보살펴줘야 되고 그게 계속 상호작용도 있고 또 이제 새순이 나거나 열매가 나거나 꽃이 날 때마다 저도 이제 기쁘고 네, 그런 힐링도 되고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곳은 식집사, 식린이들의 인기 장소가 됐는데요. 오자마자 화분과 식물 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야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하고 초록 창가에 앉아보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 힐링이겠죠? 되게 차분하고 뭔가 힐링하는 공간 같아서 좋아요. 이 디자인이랑 그다음에 식물 활용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 주는 공간으로 잘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두 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밖에도 식물이 가득하군요. 아, 이곳은 저희 식물집 카페 외부 정원에 있는 온실인데요. 외부에서 자라거나 이제 좀 통풍이 필요하거나 좀 해를 받아야 되는 이제 식물들을 이쪽에 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같이 내부에서 분갈이를 해드립니다. 자연에 온 듯 맑고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게 식물 카페의 매력인 것 같죠? 여기서 초록 충전하고 가세요.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까 식물들 하나하나의 매력에 이제 빠지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하나씩 집에서 기르게 되고 네, 그런 기쁨을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네. 한창 식물에 물을 주고 계신 이분, 원예치료 반려식물 전문가 이수진 씨인데요. 식물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시다고 해요. 근데 식물 초보, 뭐부터 키워야 할까요? 식물 초보자들에게 제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펠레아 페페라고 해요. 펠레아 페페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새순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좀 물 주는 걸 좀 게을리 해도 잘 자라주더라고요. 이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새끼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번식을 잘 하거든요. 식물을 선물하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 함께 나눔으로써 식물에게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요즘 식물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식물 키우기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식물 초보님들은 또 죽여버릴까 봐 작은 식물을 집에 많이 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작은 식물들은 면역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여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오래된 식물,
이런 면역이 잘 다져져서 잘 그 생활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좀 오래된 식물을 가져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키우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세요. 언제면 이렇게 풍성하고 윤기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알아가야겠죠. 장마철 팁도 알려주세요. 그 장마철 식물 케어 팁은 바람은 많이 주고 통풍은 많이 해주고 물 주기는 조금 게을리 해주라고 저는 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식물 가게에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찾았네요. 식물 수업을 하려는 모양이죠. 물고기와 식물을 같이 길리는 경험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의 순환 과정을 이용한 작품이긴 한데요.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에게 거름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이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줘서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오늘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물고기가 함께 자라는 아쿠아팟인데요. 우선 화분 밑을 살살 돌려가며 식물을 분리해주고요. 흙은 깨끗하게 털어줍니다. 남은 흙도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런 다음 이끼 등을 이용해서 틀에 심어주고요. 이번엔 물고기가 살 어항을 만들 차례. 물과 산소장치, 물고기를 넣어주고요. 식물을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보기에도 멋진 친환경 아쿠아팟입니다. 어항 안에 물고기 넣고 화분을 하니까 신기했어요. 잘 키울게요. 식물을 잘 키우기도 하고 이런 물고기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초록을 찾는 건 DNA에 새겨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요. 초록 식물을 보고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도 돌보게 된다는데요. 식물로 힐링 어떠세요?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 제빵사 이경도 씨는 그 누구보다 이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빵일을 시작하면서 달콤한 새벽잠의 미련은 떨친 지 오래 전인데요. 발효를 시키고 오븐에 들어가서 오븐 스프링이 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좀 만족함? 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빵을 사주시고 이렇게 맛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이때가 행복하죠.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빵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집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고흥의 특산품들. 신선함과 건강한 맛은 물론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그의 꿈까지 담겨 있는데요. 이경도 씨가 구워내는 고소한 빵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른 호수를 품은 아담한 시골 마을, 이곳에 이경도 씨네 빵집이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찾고 싶은 나이 40대 중반. 그렇지만 15년간 제주살이를 마무리하고 육지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그에게 고흥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맞춤형 멘토링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고도 없는 고흥에 대해 알아가며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건데요. 고흥에서 시작하는 제2의 인생으로 선택한 건 그가 제일 잘하고 또 즐기며 할 수 있는 일,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거하고 하나는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문열 바로 주스지도 있고, 아 여기 좋다. 여기서 한번 해보자. 작게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한 빵을 작게나마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1년 차. 초보 사장님에게는 가장 반가우면서도 또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서운 게 후기를 대놓고 해요. 살아오면서 막 후기를 말씀하시니까 그 찹쌀빵 안에 찹쌀이 너무 되게 만들어서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이거는 찐득찐득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야채빵이 퍽퍽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쁜 후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잘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한 제품을 그럼 이제 만들려고 지금 또 노력하고 레시피를 조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단골도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재료의 비율과 맛의 조화를 찾는 레시피 개발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모든 빵을 고흥 특산품들로만 만들고 싶은 그의 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만 보면 묻게 되는 건 다름 아닌 농작물의 안부입니다. 그럼 백향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꽃수정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7, 8월 달에 이제 수확하고. 그 저번에 주신 백향가가 이제 한 팩밖에 없어요. 갖고 찌르는 낭장 때 또 백행가 내려고 제가 또 사러 갈게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 이경도 씨가 급하게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화가 티나물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도화에 티나물 재배하는 곳에 가서 분말 같은 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또 알아보러 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직접 가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농가를 찾는 이유. 생각지도 못한 빵의 재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하고 계세요, 대표님? 대표님 드리려고 방풍 지금 해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방풍도 신제품 만들기 있잖아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티나물처럼 아마 방풍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봄이 지나면 이제 건치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치로 하시려면 네. 이른 봄에 나는 첫 순하고 두 번째 순만 쓰셔야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억셔지잖아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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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냉을 시켜놨다 쓸 수도 있으시겠지만 네. 제가 건치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는 시나물의 네. 향도 지나고 말리는 과정에서 또 영양소도 더 배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더 좋거든요. 지역 농가도 잘 모른 뿐더러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좀 서툴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을 하시는지 이걸 다 파악하고 그러면 그 농산물에 맞게 건강한 시골 빵집을 알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만의 시골 빵집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는 티나물을 이용해서 빵을 좀 만들어주십사 했더니 이경도 대표님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맛보고 우리 직원들도 맛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두 기업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모델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한아름 안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어 보는데요. 취나물을 넣어 향긋해진 반죽으로 만드는 것은 봄내음을 가득 품은 취나물 깜빠뉴와 취나물 식빵입니다. 나물을 이용한 빵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취나물 깜빠뉴, 지금 취나물 식빵은 의외로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유자 파운드 같은 경우도 특이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빵에는 건강한 맛을 담고자 하는 그의 바람과 지역 농가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우리 시골 빵집이 되자 그래서 마켓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흥 지역에 있는 농가들 많이 참여해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도시에 소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경도 씨의 꿈은 소박합니다. 작지만 정이 넘치는 동네 사랑빵 같은 빵집이 되기를 바라는 꿈. 건강한 빵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웃고 행복할 수 있길 바라는 꿈. 오늘도 그는 행복이라는 꿈을 굽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촉촉해져라. 이거 잘 익는다. 부드럽게. 너는 내가 찜한다. 내 마음속에 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찜부터 입맛을 돋우는 매콤달콤한 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요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바로 왔습니다. 찜요리인데요. 오늘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찜요리의 진수를 만나러 가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한 상에 이게 다 나오는 건가? 어머, 대박 대박. 어머. 식당 한 켠에 자리 잡은 낙지부터 다양한 해물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와, 식당 안에 무슨 바다가 있네요, 사장님. 네. 지금 수족관에 뭐 가득하게 해물들이 보이는데 네.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보통 한 그날 그날 다르지만 8개에서 10가지 종류의 해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근데 해물뿐만 아니라 이 고기도 되게 색깔이 좋은데요, 사장님. 네. 돌돌 말린 게 차돌박이고요. 중간에가 와규 등심, 왼쪽이 이제 이베리코 목살로 돼 있어요. 편백찜의 고기층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맛있는 채소까지 잔뜩 준비해주면 각 재료의 싱싱함이 살아있는 삼단 편백찜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 편백향이 쫙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조리 과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익는 데까지는 한 15분에서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익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손질 대드리고 쌈도 싸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백찜 개봉박두! 야들야들한 고기에 아삭한 채소, 거기다 탱글한 해물까지! 자, 이제 그럼 먼저 익은 고기부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편백향이 싹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엄청 향기롭거든요? 과연 그 맛은요? 굽는 게 아니라 이 증기에 쪄보니까 확실히 엄청 촉촉하고요.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훨씬 더 풍미가 진한 것 같아요.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편백찜. 지금 소스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엄청 기대되거든요. 우와, 같이 싸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매운맛도 있지, 새콤한 것도 있지, 달콤한 것도 있지, 이러니까 입안에서 삼합장 너무 잘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촉촉함은 기본, 각 재료의 본연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사로잡은 편백찜. 야,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손이 가는 마성의 요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기로 찌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도 살아있고 촉촉한 게 정말 일품이네요. 편백찜, 너도 찜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밥도둑 찜 요리를 찾아갔는데요. 벌써부터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오늘 여기 밥도둑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이게 해물 왕갈비인데요. 매콤하니 너무 맛있네요. 해물 왕갈비찜이요? 네. 우와! 아니,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친 밥도둑이 바로 해물 왕갈비집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럼 그 밥도둑 과연 제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자, 해물갈비찜 재료부터 만나볼까요? 우와, 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물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예, 달콤, 매콤, 담백한 맛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예, 예. 가진 채소와 함께 먼저 삶아낸 국내산 돼지갈비에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장을 차르르 입혀주면 잡았다, 요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밥도둑 해물갈비찜 완성입니다. 맛도 왕, 양도 왕, 그리고 비주얼까지 왕인 해물 왕갈비찜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도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와, 근데 확실히 등게 다양하니까 좀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하고요.
먼저 먹기 좋게 사장님께서 직접 갈비를 손질해 주셨는데요. 거기다 탱글탱글 잘 익은 낙지까지 올려주면 자, 이렇게 고기부터 맛해볼게요. 하나도 안 질기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요. 달콤하면서도 끝에는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오동통한 낙지다리. 아우, 이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야, 진짜 입안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지금 다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질기지가 않고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이 익는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삶을 때 소스가 들어갔고 거기서 부드러워졌고 또 그 육수를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갈비찜을 할 때 양념과 같이 다시 조리해서 나오니까 고기 양념도 잘 배이고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야, 이 고기 끝까지 정말 퍽퍽하지가 않고 양념이 끝까지 쫙 배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밥을 부르네요. 밥을 불러. 흰쌀밥 어서 들어오고 밥 한 숟가락에 낙지다리 하나, 갈비 한 입. 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밥도둑이 맞더라고요. 오늘요, 이 본연의 재료가 살아있는 찜요리부터 밥도둑이 되는 찜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맛있는 찜요리 현상 어떠실까요? 찜요리, 내 마음을 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일품인 찜요리. 오늘 저녁은 내 마음을 찜! 해줄 찜요리 현상 어떠실까요? 이 찜요리 정말 내 마음에 찜 하고 싶어지는데요. 편백찜과 해물갈비찜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담백하고 강렬하게 즐길 수 있는 찜요리, 오늘 저녁 메뉴로는 이 찜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Barely just a spark in the open darkness of the ether, the world beneath her. I never could imagine how my life would change the day you came, and how all my fears and worries would just wash away. I never saw it coming, then one day all of a sudden